외국의 언어를 공부하다가 이런 뜻의 단어도 있구나, 어떤 사람들인지 알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스페인어에는 소브레메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빈 접시를 앞에 둔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비브랄디아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오늘에 충실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자는 뜻입니다.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솔직한 사람들이구나, 단어의 존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바실란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보다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여정을 뜻합니다. 이런 뜻이, 이런 마음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브레메사, 바실란도, 비브르알디아. 여러분의 주말이 그런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5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스파르스 카사도의 음악입니다. 사랑의 속삭임 듣겠습니다. 콜라드 블레멘달의 첼로, 에리카 군맨의 하프 연주입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콜라드 블레멘델의 첼로, 에리카 군맨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볼프 페라리의 음악 이어드립니다. 오페라 성모의 보석 간주곡인데요.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볼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 간주곡이었고요. 앤드루 데이비스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 딜리어스의 발레 실비아 중에서 간주곡과 느린 왈츠, 예우디 메뉴인이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5132번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신청합니다. 손자 보러 왔어요. 3박 4일 있다가 갑니다. 딸 혜진이랑 사위 정석이랑 손자 시율이랑 듣고 싶네요. 손자는 잘 것 같지만요.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신청하신 음악 5132번의 신청곡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중에서 3악장 론도 갈란테 보내드립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무티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중에 3악장, 바이올린 연주에는 기돈 크레머,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예술가의 문장, 오늘은 작가면서 정원사, 또 여행하는 사람이었던 헤르만 헤세의 문장으로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 노벨 문학상 괴테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그러나 젊은 시절 내내 우울증과 신경증으로 시달렸던 사람. 헤르만 헤세를 구원한 것은 글쓰기와 독서, 여행이었습니다. 나이 들며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가 보태졌고요. 그림은 정신분석을 받던 중에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꿈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리는 동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껴서 수채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책에 삽화를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 주로 자연을 담았습니다. 말년을 정원에서 보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골집 작고 소박한 정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색과 향기로 채우면서 창조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평생 시달리던 우울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정을 찾고 삶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래 갈등하던 세계와 마침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됐다고 할까요? 때문에 후반기에는 자연을 예찬하는 글이 많았는데
매일 아침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세요는 헤르만 헤세가 작은 기쁨들이라는 글에 적은 문장입니다. 이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위의 공기, 잠과 일 사이에서 맛볼 수 있는 상쾌한 아침의 입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그날 하루하루가 눈앞에 보이는 온갖 지붕이 그만의 특별한 외관을,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잘 보세요. 아침을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은 온종일 만족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조곤이나마 자연과 사이좋게 지낼 테고요. 우리의 눈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거리를 관찰하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웃음들, 익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소소한 매력, 행복들을 찾아내는 눈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술가의 시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눈뜨는 일이에요. 바라보는 일을 헤세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라는 시에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세상엔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한 생기를 얻을 순 없지.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거기 늘 있는 그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면요, 늘 새로운 눈으로 매일 아침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침을, 매일 거기 있는 하늘을 자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헤세의 말처럼 예술가의 시선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날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일 아침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이었습니다.
예술가의 문장과 함께한 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그 중에서 두 번째 곡 9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세 번째 곡이 헤르만 헤세의 시에 붙인 곡이라고 하죠.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치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치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퀘엘번호 622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알프레드 프린치의 클라리넷, 카롤 베미지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열번호 622 중에 2악장 알프레드 프린치의 클라리넷 카롤 베미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밥티스트 바날의 음악입니다. 오보 4중주 작품 7의 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자크 반 데빌의 오보, 아테프 할림의 바이올린 연주, 루시엔 로바노의 비올라, 피에르 릭든위의 첼로입니다.
요한 바티스트 바날의 오보 사중주 작품 7의 1 중의 2악장, 자크 반 데빌의 오보, 아테프 할림의 바이올린, 루시엔 로바노의 비올라, 피에르 릭드니의 첼로였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afraid of waking that never takes the chance. It's the one who won't be taken, who cannot seem to give, and the soul afraid of dying that never to live.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seed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He Was Beautiful,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으로 The Rose 보내드렸습니다. 로저 큘터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모음곡 무지개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첫 번째 곡 Rainbow Land and Will O' The Wisp, 그리고 두 번째 곡 로자문드, 세 번째 곡 Fairy Floric, 요정의 장난, 네 번째 곡 고블린 포레스트, 도깨비 숲입니다. 에이드리언 위퍼가 지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Thank you.
로저 큘터의 모음곡 무지개가 사라지는 곳 전곡 들으셨습니다. 에이드리언 리퍼가 주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호버켄 번호 16의 44 중에서 Thank you.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호버켄 번호 16-44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단지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었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장 프랑스의 세레나데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안젤 두이보의 바이올린, 라피에타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장 프랑스의 세레나데 중에서 이악창, 안젤 디보의 바이올린 라피에타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은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리엣 크리그의 첼로, 구스타브 히메노가 주의하는 도이치 스타츠 필하모니 라인랜드 플라츠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3중주 작품 22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안단테 콘모토, 쉬무엘 아슈케나지의 바이올린, 예우다 하나니의 첼로,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입니다.
에드워드 프랑크의 피아노 3중주 작품 22중에서 3악장 쉬뮬 아시케나즈의 바이올린, 예우다 하나니의 첼로,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서정엽,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삶의 일부죠. 네, 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던 라디오 앞으로 늘 함께 할 겁니다. 많은 방송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